네, 그다음에 이어서 상무총 대신 김영사 목사님 단상에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우리 부탁드릴게요. 김영사 목사님 등단해 주세요. 할렐루야. 아멘. 자, 6.25 기도해야죠. 1950년 6월 25일 새벽 조선인민부 이 기습한 그날입니다. 남침한 그날입니다.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된 때까지 약 3년 6개월 계속된 전쟁이었습니다. 북한의 남침으로 조국 강성이 수시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. 후대에 후퇴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당시만 해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. 그러나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넘었습니다. 각처에서 각처에서 그 어렵고 힘든 평균에 남은 그런 곳에서 기도 앞에서 이 나라를 참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수대한의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핵전 내게 없게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오니 우리는 늘 이 유교 승리를 잊지 않고 또 1년 열두 다 기도로 무장해서 나라와 민족에서 이격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천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경례사를 가로막합니다. 감사합니다.